좋아요. 왼쪽 잘 열어줬습니다. 좋아요. 1대1이거든요. 아, 지금은 자 카드가 나오죠. 네. 박선용이 카드와 상대의 공격 턴을 맞바꾸었습니다. 자, 지금도 뚫렸으면 사실 완전한 찬스였기 때문에. 네. 어, 자. 지금 빠르게 연결 잘 됐는데요. 자, 여기서 넘어졌습니다. 자, 찍었어요. 찍었습니다. 네. 자, 김태훈 선수가 한 차례 픽테일을 얻어냈던 전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경기도 또 만들어내네요. 야, 소름이 돋습니다. 네, 사실 위원님께서 페널티킥을 얻어낼 수도 있다는 말씀이셨는데 네. 정말 희박한 확률이잖아요, 사실. 심지어 위치도 비슷해요. 네, 와 있습니다. 자, 이번 시즌 PK를 세 번이나 찼거든요. 네, 두 번은 다시 한번 보시죠. 아, 지금은 뒤에서 접촉이 있긴 있었습니다. 뒤에서 사실 접촉과 함께 밀었고. 김양우 슛! 골! 김양우! 하트 셀레브레이션! 스코어 1대 0을 만들어냅니다. 야, 지금은 함성민 선수가 방향을 읽었는데 네. 김양우 선수가 영리하게 땅볼로 깔아차면서 템포를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막히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정태수 선수를 비추면서 네. 또 골의 의미를 한 번 더 다져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울산 시민축구단 선두권 도약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결국 버저비터가 나오네요. 야, 이게 이번 시즌 재밌는 게 PK를 많이 얻어내는 팀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PK를 얻어내는 것도 습관이거든요. 그렇죠. 또 얻어냈고 또 PK 득점이 나왔고. 자, 방향을 읽혔기 때문에 사실 저는 함성민 골키퍼가 막아내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워낙 잘 깔아때렸기 때문에 네. 함성민 골키퍼도 사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네. 잘 때렸고 울산시민축구단은 이렇게 되면 이번 시즌 총 8골인데 4골이 PK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시나 페널티킥장인. 자,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종료됐습니다.